이 다시마 우린 물로 반죽을 해주세요. 아, 이게... 오늘 준비한 재료는 쪽파 파전 두 장 정도 할 양이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차게 잡았을 때 요게 파전 한 장, 또 요만큼이 또 한 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물은 오징어, 김치, 자, 그리고 새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우선 가장 먼저 바삭바삭한 반죽부터 만들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침가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요거는 튀김가루. 자,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랑 1대1이에요. 1대1.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1대1로 섞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냥 물을 넣어서 섞어 줄 건데, 자, 물은 요겁니다. 안에 보이시죠? 다시마 우린물입니다. 다시마. 자, 다시마를 조금 미리 물에 담가 놨고요. 이 다시마의 감칠맛이 자, 이 물에 자, 녹아들어서 훨씬 더 반죽에 감칠맛을 줄 수 있습니다. 야, 요런 거는 좀 꿀팁이에요. 꿀팁. 자, 이 다시마 우린물로 반죽을 해주세요. 자,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주시고요. 네, 주르르르. 그래도 이렇게 좀 주르르르 흐르는 정도.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물에 넣었던 다시마는 잘게 썰어서 같이 이따가 넣어줄 겁니다. 자, 다시마는 이렇게 자, 채쳐가지고 같이 넣어줄 거고요. 자, 여기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 일반적으로 반죽은 이렇게 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우입니다, 새우. 자, 건새우. 건새우 아시죠? 우리 반찬에 먹는 건새우. 자, 이 건새우를 한 줌 넣어서 먹기 좋게 갈아주세요. 그냥 새우를 쓰셔도 되지만, 자, 건새우가 향이 훨씬 더 세고 짙어요. 그래서 해물 향을 내기에는 요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요것도 여기 이렇게 곱게 갈아서 넣으면은 사람들은 새우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야, 이 해물 향이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궁금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전반죽 다 됐습니다. 이제 구우면 되죠. 자, 팬이 좀 달궈진 상태에서 자, 기름을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둘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선 야, 이 쪽파. 자, 쪽파를 기니까 반을 뚝 잘라서 자, 우선 자, 밑에 부분부터 놔주시고, 와, 조심조심.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위에 덮어주시고. 자, 그리고 만들어놨던 반죽, 전반죽을 이렇게 얇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얇게 자 넣어서 쪽파 사이사이에 자 반죽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불은 중불, 중약불 정도 되는 상태고요. 자, 오징어, 해물, 뭐 홍합을 넣어줘도 되고, 조개살, 뭐 새우,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물 뭐 많이 넣으면 맛있죠, 당연히. 근데 자, 오징어만 넣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양파, 당근, 뭐 고추, 아까 썰어놨던 다시마, 이런 재료들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김치, 새콤한 신김치 약간 올려주시면은 요게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톡톡톡톡 건드려서 이 중간중간 사이에 반죽이랑 재료들이랑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자, 이제 밑에를 한번 살짝 보고 색이 약간 났다 싶으면은 이렇게 넣어서, 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 자, 불은 계속 중약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식용유 한번 밖에 더 둘러주시고, 자, 뒤편에 계란 하나 탁 깨서 고소하게 계란 맛도 좀 예쁘고 맛있게 놔주시고. 자, 계란을 이쪽 말고 반대편에 하셔도 돼요. 근데 들어간 재료들이 계란에 너무 가려지니까 그건 또 보기에 약간 아쉬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고추기름이에요. 고추기름. 자, 요때 야, 마무리할 때 고추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시면은 나중에 청양고추나 뭐 홍고추 이런 거를 넣은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은 요것도 진짜 괜찮아요. 자, 센 불로 너무 급하게 굽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워주세요. 자, 다시 또 뒤집어 볼까? 하나, 둘, 셋. 그래요. 계란을 이쪽 편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들어간 재료들이 보이려면은 계란을 편에 넣는 게 더 예뻐. 계란의 맛은 느끼고, 자, 요 앞쪽에 비주얼은 여기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자, 이제 이렇게 싹 하면 뭐 파전 뭐 금방이죠. 이거는 순식간이지 뭐. 자기 다 됐다. 일로 와, 파전 먹자. 야, 자기 먹어봐. 오랜만에 전 해먹는다. 한번 좀 자를까? 괜찮아? 파가 달다. 쪽파가 달아. 맛있네. 나 설탕 안 넣었어. 역시 맛있구만. 아, 술 한잔 생각났는데 이거. 맛있다. 김치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신김치 요거 맛있네. 김치가 중간중간 씹히잖아. 김치전 같은 느낌이 나지? 김치전이야 파전이야? 김치 들어간 파전. 맛있다. 요새 쪽파 비싸다라 하더니 비싸서 그런가?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벌써 한 장 다 먹었네? 더 붙여야 되겠다. 맛있어. 재료 있는데 한 장 더 해야 되겠다. 아, 그냥 뭐 한 장은 뭐 그냥 순식간이죠, 순식간. 아, 역시 파전 맛있습니다. 파 듬뿍 넣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 더 붙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들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한 장 더 구워볼까? 하나, 둘, 셋. 아, 나이스.